뭐죠? 다항식의 계산. 용어 정리부터 좀 해봅시다. 다항식의 그러니까 계산이에요.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서 개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산수 같은 얘기라서. 오케이. 특별하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도구로 쓰지. 이게 중심이 돼서 뭔가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너희는 이걸 처음 배우니까, 오케이? 이걸 잘할수 있는지 막 이제 연습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겠지, 당연히.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건방지게 책에다가 볼펜으로 풀지 말고, 그지? 글씨 예쁘게 쓰고 줄 딱딱 맞춰서 풀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틀리는 거지. 뭘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오케이? 찔리나 봐.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저번에도 대답을 잘 못해서 욕을 바가지로 처먹었던 것 같은데. 다시 천천히. 항이 뭐야? 옌병아 새끼들 진짜. 어떻게 발전이 없어?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지난번에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쳐먹었으면은 이걸 기억 못해? 윤지호 대답해. 윤지호, 네? 대답하라고. 항이 뭐야? 까먹었어요.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뭘 수업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래버리면. 맨날 해봤자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는데. 왜 시험 전날 다 해달라 그러지? 미친 거 아니냐고, 다. 항은 숫자와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야. 곱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근데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는 결국에 역수의 곱이니까 그것도 곱으로 치겠다는 거지. 돼? 연수 같은 것도 있지. 차수가 뭐야? 문자가 곱해진 횟수야. 오케이. 아, 공부 좀 하자. 개수는 뭐? 김태랑 대답해. 윤지우 대답해. 윤지우 씨, 네. 네. 말씀하세요. 까먹었어요. 이게 또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사네, 유니. 한 따까리 해야겠구만, 목요일 날. 계속 뭐야? 강희창, 대답해. 뭐야? 아니, 기초적인 게안 되는데 뭘.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이게 안 되면 니네한테 뭘 묻는지도 모를 텐데 그걸 어떻게 푸냐고. 얘 차수를 구하시오, 얘 계수를 구하시오. 차수가 뭔지, 계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겠냐고. 야, 뭐 2주 전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니야? 또 나는 승질 내고 있고, 또 니네는 급표정 짓고 있고. 뭐 어떻게 해줘야 니네가 이거 하겠냐? 아, 좀.
아, 기초적인 건좀 하자, 좀. 상수항. 그치. 문자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옳지. 단항식이 뭐야? 잠깐만. 김태랑 이건 안다며. 오케이. 항이. 한 개인식을. 단항식. 그럼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 즉, 두개 이상인식이야. 오케이. 자, 동류항 뭐죠? 동류항이 뭐냐고요? 항들끼리 중에서 뽑혀진 문자의 종류도 같고요. 차수가 또 같아요. 모두 같은 항들끼리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뽑혀진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들을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가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오케이? 됐니?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간단해요. 식을 보고 동류항끼리 오케이?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오케이. 동류항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류항끼리 묶어서 그 동류항에 해당하는 개수들끼리의 합차를 하시면 됩니다. 개수들끼리 더 하시면 돼요. 됐나? 될까요? 잠깐만. 다시 볼게.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됐니? 첫 번째, 몇 차식? 오케이. 오차식이야. 되니? 되십니까? 자, 근데 X에 관한 몇 차식? 한사식 오케이. 3차식. 됐어요? 될까요? 자, 그런데, 그럼 봐봐. 만약에 X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빨리 X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많이? 아, 이 얘기, 잠깐만, 이것도.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어요. 기억나나? 오름차순 뭐였죠? 얘들아. 웃지 마!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까지 순서대로 쓰는 거야. 오케이? 내림차순 반대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뭐까지? 낮은 항까지 순서대로 쓰시는 거야. 자, 보통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이제 이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다음 식을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세요.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내림차순으로 많이 써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X에 관한 식이라고 얘기하면 X로 정리하라는 얘기거든. 내림차수로 한번 정리해 볼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여기 3차항이야. 맞니? 그리고 1차항 있지. 그리고 상수 있는 거 아니야?
자, 3승의 계수, 4y 제곱이죠. 돼? 되니? 잠깐만, 얘랑 얘는 x 입장에선 동류항이라고. x에 관한 1차, 1차잖아. 그렇게 더하는 얘기야. 계수 2y 제곱, 그리고 뭐? 4. 됐나요? 되십니까? 요렇게 써주길 원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동류항끼리 더하는 게 유액이라고. 요놈을 2y 제곱 x라고 볼수 있어? 그리고 얘가 더하기 4x라고 볼수 있어? 동류항 동류항 같잖아. x로 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야. x가 2y 제곱 개 있었고 4개 있었어. 그두 개가 더해져서 2y 제곱 더하기 4개라고 읽어주면 돼. 알겠니? 되십니까? 자, y에 관한 몇 차시? 2차식이죠. 그죠? 자, 이번에도 y에 관한이니까 y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y에 관한 2차식이야? 2차항이 얘랑 얘 아니야? 1차항 없죠? 상수항만 있겠네, 그러면. 그지? 자, y제곱을 묶으면 이제 여기 앞에 불러줘. 옳지. 4x3승. 플러스 2x 돼요? 되십니까? 2x계 4y 3승계 두개 더해달라는. 그리고 상수항이 뭐라고? 4x 플러스 5라고. y가 하나도 없는 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되니? 오케이. 자, 방금처럼 지금 동류항이잖아. 동류항끼리 묶어서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계수들이잖아. 그 계수들끼리 합차를 해주시면 된다고. 돼? 되니? 자, 근데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야.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좀막 복잡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할 거라고. 되니? 첫 번째, 그렇게 거는 게 괄호를 여러 개를 줄 거야. 문제에서. 막 복잡하게. 되니? 괄호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부호 주의하셔야 돼요. 꼭. 부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괄호, 그 다음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순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될까요? 되십니까? 또! 웬만하면, 팁인데 이건. 세로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 동류항 파악이 쉬워져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볼 겁니다. 될까요? 됐어? 자, 마지막으로 괄호 문제 나올 거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뭐 이런 거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하는 게 2항을 많이 할 거야. 2항이 뭔지 알지, 니네? 2항은 초등학교 때 배우지? 2항이 뭐야? 그치, 그러니까 옮길 이자야. 이사할 때 이자가 이 이자야. 항을 옮긴다고. 어디로? 이쪽 변에서 저쪽 변으로. 근데 이쪽 변에서 저쪽 변으로 옮길 때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가 돼야 돼. 알겠니? 돼? 그때 부호 주의하시라고. 옮길 때. 그래서 웬만하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물으면 당연히 괄호만 한쪽에 남기고 요걸 정리할 거야. 맞니? 이 괄호를, 오케이? 네모 안에 혹은 괄호 안에. 그죠? 이거 이 항에서 정리할 때 부호 주의하시라고. 알겠니? 얘도. 부호 주의하시라고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짜증나는 건, 짜증내게 되는 건, 새로운 규칙의 연산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시킬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제발 꼭 괄호를 이용하세요.
식을 풀 때. 괄호 안 써서 잘못 풀 확률이 높아. 알겠니? 자, 보죠. 무슨 얘기인지. 목요일 날은 과제 검사부터 할 겁니다. 그냥 니네 차분하게 계산 잘해라고 얘기하는 문제고,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 그러니까 틀린 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습관이 잘못돼 있어서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가로 방향은 이웃한 두 칸의 식을 더해서 오른쪽 옆 칸이 쓰고요. 세로 방향은 위 칸의 식에서 아래 칸의 식을 빼서 맨 아래 칸을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요 새끼랑 요 새끼랑 더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말했듯이 세로로 풀자고. 2x 빼기 3y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3x 빼기 y 플러스 5가 있었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라고. 됐니? 그러면 얘랑 얘가 동료하니까 그치. 같은 세로 라인에 쓰도록 하라고. 그럼 두 개에서 세 개를 뺐어. 그럼 마이너스 하나 남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x니까 그냥 마이너스 x라고 쓰자고. 왜? 그리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y 되는 거 맞아요? 돼요? 그리고 위에는 없으니까, 없으면 0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뭐, 5. 요게 지금 1번에 들어갈 식이겠네. 되니? 되십니까? 한번 더. 2번. 어, 있네요. 그죠? 1번 맞죠? 2번은 마이너스 x 더하기 5y 플러스 2y 4x 빼기 2y야. 맞니? 위아래로 더해. 마이너스 1 더하기 4니까 몇? 마이너스 1 더하기 4, 3. 그치? 그러니까 3x 옳지. 됐어요? 5 빼기 2니까 몇? 그치? 그러니까 3y 그죠? 플러스 2 될까요? 그죠? 되십니까? 자, 2번에 3x 더하기 3y 더하기 2 됐네요, 그죠? 3번은 뺄 거야, 이번에. 2x 빼기 3y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y 플러스 2인데 뺄 겁니다. 돼요? 그러면 마마 플러스가 되겠다, 그죠? 2 더하기 1이 될 거야, 그죠? 부호 반대로 써야지. 그러니까 3x 될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뀌었겠다, 그죠? 마이너스 5y니까 몇이 돼? 옳지,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2 될까요? 되십니까? 어, 3번도 맞네요, 그죠? 되니? 4번은 위에 식에서 아래 식 뺍시다. 마이너스 3x 빼기 y 플러스 5에서 4x 빼기 2y를 뺄 거예요. 되니? 빼면 얘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대? 옳지, 마이너스 7x.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다, 그죠? 몇 대? 플러스 y, 그죠? 플러스 5겠네요, 그죠? 됐나요? 어, 4번도 맞네요. 5번이 답인가 보네. 5번은 1번 빼기 2번을 해도 되고요. 3번 더하기 4번을 해도 돼요. 그죠? 뭘로 해볼래? 1 빼기 2? 오케이. 1 빼기 2를 가보죠. 마이너스 x 빼기 4y 플러스 5에서 3x 플러스 3y 플러스 2를 뺄 겁니다. 그죠? 자, 불러줘. 마이너스 4x, 옳지. 마이너스 7y, 그죠?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고 써줘야지. 됐니? 5번이 답이네요. 그죠? 됐나? 혹시 모르니까 검사 한번 해봅시다. 3번과 4번을 더 해봅시다.
3x 빼기 8y 빼기 2와 마이 7x 플러스 y 플러스 5를 더하면 여기 몇 됐어요? x? 옳지. 또? 또? 그죠? 똑같네요. 그죠?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지우 잘 듣고 있어? 네. 자, 증육면체 모양의 상자 두 개를 각각 포장지로 감싸려고 한다.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래. 잠깐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를 각각 감출 때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니까 나한테 두 증육면체의 겉넓이들의 합이죠. 됐나요? 되십니까? 겉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빨간색부터 봅시다. 요게 몇이야? 요면이. 요기. 요기 밑에 있는 거. 요기랑 똑같죠? 몇이야? 곱이요. A제곱이지. A잖아. 맞아? 그게 두개 있죠? 맞나요? 맞아? 그리고 여기 옆면은 4A이고 여기도 4A죠? 4A가 그럼 네개 있네, 그지? 그럼 16A 돼요? 지우 돼? 네. 밑면 A제곱 2A제곱 맞니? 5A이고 5A이다, 그죠? 5A가, 그치, 4개니까 20A죠. 맞니? 자, 뭐 하라고? 2A제곱 더하기 16A와 2A제곱 더하기 20A를 더하란 얘기 아니야? 몇이야? 4A제곱 맞니? 더하기 36A 맞아요? 2차식, 1차식이니까, 그치? 동류항은, 그쵸? 2A제곱과 2A제곱. 16A와 20A가 각각 동류항인 거죠. 돼요? 답 2번 되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자, 다음 식을 계산하래요.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괄호가 되게 여러 개 나올 거라고. 돼? 자, 일단은 여기부터 가죠. 여기부터 갈까요? 2x제곱에서 뺄 거래요, 뭐를. ox-2를 뺄 거래, 그지? 그럼 2x제곱 그대로 나오죠? 마이너스 5x 더하기 2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 그치. 그래서 몇이 돼?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겠네요, 그죠? 됐죠? 다시. 그럼 여기까지가 해결된 거죠? 그럼 4x에서 뺄 거래요, 뭐를? 2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1을.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되는 거 맞죠? 플러스 9x 되고요.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해결됐어요, 지금. 그죠? 자, 마지막. 3x제곱에서 빼달래요, 뭐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 됐나요? 5x제곱 될까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 그죠? 되십니까? 지우 되니? 네. 자, 이 네모를 그냥 별이라고 편의상 놓을게요. 네모만 구할 거야. 천천히. 여기부터, 요 부분 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b 될까요? 빠르게 가면. 됐어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있고 3b 마이너스 a 있는 거지. 3b 마이너스 a 있고 마이너스 b 있고 마이너스 2a 있고 마이너스 별 있어요, 그죠? 동류항 맞추려고 순서 바꿨어요. 돼요? 그러면 여기가 4b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a 될까요? 플러스 별 될까요? 그럼 여기까지를 해결한 거죠. 돼요? 자, 5a 뺄 겁니다.
A 더하기 4B 플러스 별을. 맞나? 그러면 4A 빼기 4B 빼기 별이 몇이 됐대? 4A 빼기 6B가 됐대, 그지? 되니? 그러면 봐봐. 4A, 4A 양변에 같은 수 있으면 빼줘도 되죠. 같은 값 있으면.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별은 1로 옮겨서 플러스 별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죠? 그럼 얘만 남아야 되니까 얘는 1로 와야겠네, 그죠? 만약 4B 플러스 6B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별은? 오케이, 2B, 그죠? 되십니까? 이해 가요? 꼭 이런 새끼들이 있죠?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어떤 식의 옌병아 새끼 다 어떤 식을 별이라고 할게요. 별에서 원래는 이걸 빼야 돼, 그지? 이게 올바른 식이야. 오케이? 됐니? 근데 얘에서 거꾸로 뭘 뺐대? 별을 뺐대. 되니? 그게 마이너스 5x 플러스 4y 플러스 8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 봐. 헤이. 얘랑 얘가 그럼 이렇게 볼수 있지 않아? 얘가 별 빼기 세모였으면 얘는 세모 빼기 별 아니야?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야? 음의 관계 아니야?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게 밑에 식 아니야? 그럼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않아? 그잖아.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양변이 똑같이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너무 쉬운데? OX 빼기 4Y 빼기 8이네요. 내가 구하라는 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 쉽네요, 그죠? 지우 돼? 네. 자, 세 번째.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구나. 반항식과 가항식에 이번엔 곱셈 나눗셈이에요. 오케이? 헤이, 봐. 일단은 나눗셈은 구라야. 그냥 뭐야? 역수의 곱이야. 역수의 곱으로 돌릴 거야. 나눗셈이 나오면. 너 거기서 뭐 하는데? 진짜. 짱아. 짱아, 짱아, 짱아야. 너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진짜아. 너 아빠가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 뭐지? 예쁜 옷도 입혀. 아이고, 우리 딸. 귀여워. 자, 갑시다. 이거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거든요. 분배 법칙이거든요. 봐. 이거야. 요 길이가 A였어. 요 길이가 B였고 요 길이가 C였어. 됐니? 그러면 잠깐만. 첫 번째 방법. 가로의 길이는 몇이 돼? 가로 새끼야. 가로. 가로도 이제 모르냐? B 더하기 CG 새끼들아.
세로는 몇이야? A야, 그지? 맞니? 그러면 넓이가 몇이래? A 곱하기 B 더하기 C 아니야? 돼요? 이거 돼요? 되니?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요게 첫 번째 넓이, 요게 두 번째 넓이라고 해볼게. 왼쪽 넓이는 A 곱하기 B 맞아? 오른쪽 넓이는 A 곱하기 C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요 새끼나 요 새끼나, 그지 않냐? 똑같은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맞나요? 자, 말하고 싶은 거 뭐? A 곱하기 B 더하기 C랑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나 같다는 얘기야. 그죠? 맞니?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지. 얘랑 얘랑 곱하고, 맞니? 얘랑 얘랑 곱하고, 그두 개를 뭐 하면 된대? 더하면 된대. 이걸 이제 분배법칙이라고 해요. A를 B한테도 곱해주고, C한테도 곱해주고. 될까요? 되십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어. 그럼 뭘로 바뀌어? AB-AC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돼요? 분배해준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을 따라주면 된다는 거죠. 될까요? 요거야, 그냥. 되니? 근데 이제 발전해서 원래는, 그러니까 왜 이따구로 교육과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했었어요. 그럼 이렇게 있어.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였어. 요 길이가 C였고 요 길이가 D였어. 돼요? 그럼 봐봐. 첫 번째 방법의 풀이는 가로가 몇이야? C 더하기 D지. 세로가 몇이야? A 더하기 B지. 맞니? 그래서 넓이가 뭐가 됐어? 그쵸. C 더하기 D 곱하기 A 더하기 B 됐어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괄호가 몇이야? AC야, 맞죠? A 곱하기 C. 맞니? 곱하기 생략 가능한 거 알죠? 곱하기 요. 자, 여기가 A, B였네요. 그죠? 여기가 몇이었어? BC였고, 여기가 BD였던 거 맞니? 돼요? 그러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가, 그죠? 원래 넓이랑 같았다는 거지. 이거 두개 자리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A 곱하기 C, A 곱하기 D. 됐나? B 곱하기 C, B 곱하기 D. 풀어헤친 거랑 똑같다는 거지. 됐나요? 이해 가십니까? 됐니? 자,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야.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야. 어떤 다항식 A라는 게 있고, 다항식 뭐 b 더하기 c라는 게 있었다고 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서 요렇게를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은 역수의 곱으로 바꿀 거고. 되니? 그때 이걸 요것들을 이제 각각을 정리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각각을 정리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얘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1 그리고 앞에 중2 맨 처음에 배웠던 얘기들. 아, 순환수도 그 다음에 배웠던 얘기들. 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오케이? 되니?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는 문자끼리의 곱은 뭐 하자? 지수법칙 이용해서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됐나? 하?
네, 봅시다. 얘부터 보죠. 천천히. 얘랑 얘랑 곱하면 몇? 옳지, 마이너스 2, 3승, 그죠? 돼요? 이해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일단 천천히 숫자부터. 마이너스 6, 그지? 맞아? 그리고 X가 몇 개? 그치, 두 개, 제곱. 그치. 얘랑 얘랑 곱하면 숫자 몇? 플러스 2, 그지? 맞아? 그리고 X 몇 개? 옳지. 그러니까 A가 몇이야? 마이너스 2. B가 몇이야? 마이너스 6, 그죠? C가 몇이야? 2.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을 뺐으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답은 6 나오겠죠. 됐나요? 자, 얘 봐봐. 이거 잘 봐. 얘를 전개한 식의 x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겠대. 됐니? 근데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x 곱하기 x 플러스 2y 플러스 7이야. 이걸 전개했어. 프라이트인 걸 전개한다고 그래. 저 분배법칙 이용해서. 근데 생각해봐. x제곱의 개수야. 나한테 식 전체를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x제곱은 x가 두번 곱해진 거잖아.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 그치, 얘랑 곱한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얘랑 곱하면 몇이 돼? 마이너스 3x제곱, 그죠? 맞니? 그러니까 개수 a는 몇이 돼? 그치, 마이너스 3이지. 개수가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라 그랬잖아. 그지 않냐고. 한번 더. 6x 3x 빼기 2y 플러스 5를 전개한 식에서 xy의 개수야. 얘랑 막 곱할 거야. 이렇게 곱하면 x제곱 나오는 거 맞죠? 요렇게 곱해야 뭐겠구나. xy가 등장하는 거 아니야? 돼요? 자, 숫자 몇? 그렇지, 마이너스 12xy니까 b는 몇이 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두개 곱하면? 36. 마마 플러스 되니까, 그죠? 되십니까? 지우 되니? 네. 자, 얘도 좀 볼게요. 나누기야. 빨리 바꿔. 뭘로? 이렇게 있고요. 얘를 역수를 할 거야. 얘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3분의 4x제곱 y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곱이잖아. 곱은 분자에다 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곱하기 4x제곱 y분의 3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돼? 그럼 잘 봐. 얘랑 얘랑 곱했어. 12x3승 y제곱 곱하기 4x제곱 y분의 3이야.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곱하는 건 분자에 올라간다며. 여기다 3배하는 거야, 그죠? 36x3승 y제곱 되니? 분의 4x제곱 y 돼요? 정리합시다. 약분되죠? 9, 맞죠? 밑에 두 개, 위에 세 개, 위에 하나 남는다, 그죠? 밑에 하나, 위에 두 개니까 또 위에 하나 남네요, 그죠? 돼요? 한번 더. 얘랑 얘랑도 갑시다. 4xy 곱하기 4x제곱 y분의 3이야, 그지? 4x제곱 y분의 12xy 될까요? 그럼 얘 까니까 3 남아요, 그죠? 맞니? 여기가 밑에 하나 남죠? 얘는 죽고요, 그죠? 그러니까 x분의 3 남네요, 그죠? 더해주면 답이죠. 될까요? 되십니까?
한번 더. 제곱의 개수와 xy의 개수에 차를 구하렴. 잠깐만. 다시. 헤이. 나누는 건 역수의 곱. 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4 되어. 되니? 자, x제곱의 개수 잡으러 갈게. 맞니? 자, 봐. 얘랑 곱한다고 쳐봐. 그럼 위에 3개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는 거 아니야? 2개 남는 거 맞아? 아, 마이너스 4x제곱 되는 거 맞아? 되니? 한번 더. 얘는 x가 2개에서 하나 줄었겠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0 바뀌고요. x 하나, y 하나 남는 거 맞죠? 돼요? 얘랑 곱하면 xx 죽고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지? 2분의 1 곱하기 4니까, 그지? 되십니까? 자, x제곱의 개수 마사에서 xy의 개수 20을 빼라는 얘기 아닐까? 되니? 아, 근데 이거 말이 좀 애매하다. 이게 답이 24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24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차라고 얘기를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사랑 20이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24가 답일 수 있고, 근데 이 말을 순서대로 x제곱과 xy의 개수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 그러니까 순서대로 빼면 마이너스 4에서 20을 빼니까 마이너스 24가 답이지. 이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